안녕하세요. 호호 리뷰입니다. 오늘은 일단 제 의상이 좀 너무 핑크핑크하고 홀라당이라서 눈에 띌것 같은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에 진짜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저도 다음 달에 여행을 갈 계획이고 그때 입으려고 사실 준비한 의상인데 오늘 한번 개시를 해봤어요. 여행 가실 때 닌텐도를 정말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 있는 완전 따끈따끈한 신상 호후 올인원 트래블백.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비닐을 뜯으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냐면 선물용으로도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포장이었거든요. 포장에서부터 고급짐이 일단 느껴집니다. 이 제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어떤 기대감을 심어준달까요? 네,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두께감이 요 정도 꽤 있습니다. 두께감이 있는 편이고 겉에 재질이 땅땅하다, 땅땅한 느낌이 들어요. 열어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지퍼 잘 열리고요. 자, 요렇게 보시면 끈이 하나 같이 들어있어요. 요건 이따가 한번 달아보도록 할게요. 윗부분은 메쉬 소재로 이렇게 수납을 할수 있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요쪽이 좀더 길고, 여긴 좀더 짧네요. 두 개로 나눠져 있고, 게임 카드 넣는 공간. 18개의 게임 카드로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밑에를 보시면 이렇게 공간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하나씩 이제 닌텐도랑 구성품들을 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내일 여행을 가는 마음으로 제가 짐을 한번 싸보도록 할게요. 셀프로 찍다 보니 좀 흔들릴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닌텐도 스위치 이렇게 놓든 아주 딱딱 잘 맞게 들어가고요. 그다음 독 엄청 타이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공간이 뜨거나 이렇지도 않습니다. 아주 정말 딱 맞게 이 사이즈에 맞게 제작이 딱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주방향으로 조이콘 그립 넣어주시고요. 충전기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는 프로콘 넣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없는 관계로 생략을 할게요. 칩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또 따로 공간이 있잖아요. 여기는 뭐 자유롭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안 보이게 이렇게 놓도록 할게요. 깔끔하게 들어갔죠? 자, 외관 조금 디테일하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손잡이 부분이 고무로 돼 있어요. 고무로 돼 있는 이유는 잡았을 때 땀이 날 수도 있고 미끄러질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방지해주기 위해서 고무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홈이 있는데 이것도 다 이유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호후라고 이렇게 귀엽게 또 포인트로 이렇게 지퍼가 달려 있고요. 또 옆에 보시면 이거는 아까 별도에 들어있었던 가방끈 있죠? 가방끈을 달아주는 곳인데, 그냥 밑으로 내려서 걸어주시면 끝! 굉장히 튼튼하게 걸려요. 양쪽 달아볼게요. 사실 이게 없고, 이렇게 줄만 있으면 어깨가 쓸리거나 오랫동안 하고 있으면 아파요. 근데 이제 요게 있어서 무게 분산도 되고, 어깨 쓸림도 방지해주고, 쿠션감이 있거든요? 살짝 도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맸을 때 확실히 안정감 있는 느낌이 있어요. 감싸주는 느낌. 옷이 구겨진 게 아니고요. 원래 이런 옷이에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의상에 맞춰서 보여드렸는데, 세 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자, 요거. 그리고. 저는 사실 요세 가지 중에 요걸 제일 좋아합니다. 딱 노란색으로 포인트 들어가 있죠?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포인트로 한 가지 컬러만 있었으면 조금 심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컬러가 들어가서 디자인도 굉장히 멋스럽고 고급집니다. 와우. 닌텐도를 하다가 갑자기 또 바빠지거나 이러면은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여행 때만 쓰는 게 아니라 한동안 쓰지 않을 때 그럴 때 집에서 보관용으로 쓰시기에도 굉장히 좋다. 구성품까지 한 번에 깔끔하게 다 정리가 되니까 나중에 다시 하려고 할때 줄 어디 갔지? 뭐 이거 어디 갔지? 이렇게 헤맬 필요도 없고 여기다가 그냥 한 번에 딱 정리해서 수납 공간에다가 깔끔하게 딱 집어넣는다든지 그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캐릭터로 돼 있으면 조금 질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깔끔하고 심플하게 되어 있어서 질리지 않고 오랫동안 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후후 공식 블로그에서 닌텐도 게임 관련된 어떤 정보성 글들이나 리뷰를 올리고 있으니까 검색하셔서 꼭 오셔서 정보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올게요. 안녕. 빨리 놀러가고 싶다.